보시면 되겠습니다. 쩌렷자는 뭐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쩌렷자부터 시작! 开始 쩌렷자 볼게요. 제일 쉬운 거, 제일 롱이더. 가장 쉬운 거 먼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도 중국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今天的 주题,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짤방 주제는, 开始. 두 글자, 이렇게 굵게 써있는 두 글자만 읽어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되게 심오한 주제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옷도 되게 궁서체로 입었어. 나 되게 궁서체로 입었어, 옷도. 그리고 머리도 풀었어요. 여자 사람처럼. 여자의 인생을 녹여내기 위해. 자, 런샹, 그쵸, 런샹. 今天我们要讲, 오늘 우리는 런샹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런샹, 인생, 휴먼 굴림체로 써야죠. 휴먼을 굴리는 런샹. 자, 런샹, 정답이 없는. 그치만 지금 너는 오답이야. 정답은 없는데,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너 지금 오답이야. 지금 빨리 계산해야 돼. 런샹, 보겠습니다. 런샹, 쉬운 거부터 다시 볼게요. 어떤 런샹? 快乐的 런샹. 快乐的 런샹. 지금 근데, 너무 快乐 하기만 하다면, 너무 快乐 하기만 하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快乐的 런샹. 한석학님, 오늘 인생. 그건 뭔지 모르겠네요. 그치만 한석학님이 한건 뭐든지 다 오라. 자, 快乐的 런샹. 무슨 뜻? 여기 짤방은 딱 보고 요 짤방의 이미지에 맞게 예쁘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콤하다는 건 한솔캉님이고, 快乐는 달콤하다로 갈순 없지. 자, 快乐的 런샹. 요거는 시에나, 네 마음이 달콤한 건 알겠는데, 快乐가 달콤함으로 갈 수는 없어. 快乐는 그냥 快乐야. 그렇죠. 민지 인호님이 쓴게 맞습니다. 즐거운 인생.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런샹是什么? 그렇다면, 우리의 런샹是什么? 런샹是什么? 마따리님 안녕하세요. 런샹是什么?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짤방을 잘 보고 이 짤방과 어울리는 번역을 탁 하셔야 돼요. 인생이란 什么? 이 짤방을 보고 인생은 뭐지? 이거 좀 아니잖아. 이 짤방에 지금 이길 끝에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저 끝에 딱 초점을 딱 있는데, 이 짤방을 보고 인생은 뭐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对, 好远呐. 对, 人生是什么? 인생은 무엇인가? 그 다음 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문장. 요것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런샹, 没有. 인생은 没有. 没有. 없어요. 如果. 如果는 만약에예요. 태연이 부릅니다. 만약에. 런샹, 没有. 如果. 런샹, 没有. 如果. 이건 무슨 뜻?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인생에 만약은 없어요. 그쵸? 내가 만약에 오늘 운이 좋으면 HSK 4급을 딸까? 아니었죠. 만약은 없었죠. 인생에 만약은 없어요. 그쵸? 인생에 만약은 없어요. 만약에 네가 온다면 오지 않아. 상처받은 언니이 쓰고 있는 태연이 부릅니다. 만약에 네가 온다면 그녀는 오지 않습니다. 만약은 없어요. 자, 인생은 실전이야.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런샹 매어 루구어. 인생은 실전입니다. 그 다음 문장. 人的一生就是人生，인간의 일생, 그게 바로 인생이죠. 人的一生就是人生인데요. 人生就是这四个瓶子. 여러분 이거 단어 다잘 조합해 보면 배웠던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다 조합해서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人的一生，人的一生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간의 일생이 그게 인생이니까. 人的一生就是这四个瓶子。瓶子는요, 그냥 四瓶인데요. 인생 네 병, 이렇게 말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이렇게 중국은 한 글자 단어를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책상, 뭐 의자 이런 것처럼, 桌子, 椅子, 瓶子, 杯子처럼 뒤에 있는 쓰는 의미가 없어요. 한 글자만 두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명사를 두 글자로 만드는 게 이제 중국식 스타일이거든요. 对, 인생은 바로 네 병이, 네 아래에 있는 이네 병과 같다. 뭐뭐가 있어? 인간, 그쵸? 인간의 일생은 이네 병. 그네 병이 뭐예요? 띠, 이것이 처음에 흐한, 아, 이렇게 마시면 안 되지. 맨 처음에는 애기들이 공손하게 두 손으로 허 네오나이, 우유를 마시죠. 그리고 허 컬러, 막 뭔가 쾌락을 즐기는, 뭔가 톡 쏘는 젊음을 보내죠. 컬러 같이.
톡쏘는 젊음, 그리고 쓰디쓴 지어를 마시면서 인생의 쿠를 배우죠. 그리고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짤방 밑에 니허 나이핑 수액이라고 중국인들은 잘 쓰지 않아. 뭔가 있어. 디엔이 뭐 들어가. 하여튼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자, 장난치지 말고 런덩이샹就是这四个瓶子 인생을 얘기하는데 링거 쓰고 싶니? 인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링거 쓰고 싶니? 정말 따핑 이렇게 씁니까? 따핑 这么容易呀 这么简单啊 那我来找一下자런덩이샹就是这四个瓶子인데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你喝哪一瓶? 지금 여러분은 现在的你们 허나이핑. 지금 여러분은 어느 이핑 어느 병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단계. 민지인호님은 지금 콜라를 톡 속에 마시고 계십니다. 아직 10대로 추정됩니다. 다 말도 쉬워. 스카이는 지랄을 야 고이 너는 지금 젖병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태양기사님 드시고 있는 거그 콜라 아니에요. 태양기사님 드시고 있는 그거 콜라 아닙니다. 거기 제가 알코올 좀 탔어요. 수정방이요. 그치, 내 백은 정확하게 알고 있네. 한석강님은 약간 콜라랑 맥콜? 약간 콜라랑 맥주 섞어 먹는 느낌? 우리 한석강님 맥콜 정도? 그래, 스냅백은 수정방 먹고 있지. 잘한다. 우리 지금 대부분이 맥주 단계죠. 이제 곧 같이 링게 맞으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허무지만지요. 안 궁금해? 자, 그럼 그 다음 짤방 보겠습니다.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짤이죠. 되게 뭔가 이런 짤들이 좋아. 그렇게 약간 그냥 웃긴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생각하게 하는 이런 짤들이 좋아. 그래서 이 짤방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난참 짤방이 매력적인 것 같아. 시작 이거. 요건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문장입니다. 되게 멋진 문장이에요. 쪼랩도 할수 있는 문장. 런샹시一本书 我们每个人都在写它。되게 멋진 문장입니다. 人生是一本书，한 권의 책이다. 我们每个人都在写它。여기서 짜이는 부사로 쓰였고요. 동사 앞에서 그 동사를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예요. 人生是一本书，我们每个人都在写它。우리 인생은 어때? 그쵸. 인생은, 한석아, 잘한다. 인생은 한 권의 책입니다. 워먼 매거렌. 우리, 매 사람은, 우리 모두는, 모두, 또 모두, 짜이, 뭐뭐 하는 중이다. 시에다. 그걸 쓰고 있는 중이다. 지금 우리는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는 되게 뭔가 교훈을 주는 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페이지는 쓰레기 같은 페이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그래도 점이라도 하나 찍으세요. 그래도 방송이라도 보시고 중국어 공부라도 하셔가지고 점이라도 하나 찍으세요. 공부를 했다 이런 점이라도 하나 찍으세요. 만화책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만화책 싫어. 이왕이면 나는 이왕 책을 쓰는 거면 위인전 쓰고 싶어. 다른 사람이 나중에 그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이왕이면 위인전 써야지. 왜 만화책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왜 셔머? 快乐 하기만 하다면 결코 좋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 거예요. 人生是一本书, 我们每个人都在写它. 자,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우리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초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고급할 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다. 쇽마와가 쓴게 맞아요. 수액. 그게 D&D. 맞아. 이렇게 써. 링게 맞다. 일찍 좀 알려주지 그랬니? 자, 그럼 뒤에 거 보겠습니다. 백과사전도 멋지다. 스냅백 멋지다. 약간 백과사전도 멋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볼 수 있는 거. 그것도 좀 멋있는 것 같아. 지혜의 词典. 예, 不错. 만화片, 뭐 부르죠. 자, 그 뒤에 것도 볼게요. 자, 끝나갑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런샹 뒤에 길로자가 붙었어요. 런샹루. 자, 런샹루. 인생 뒤에 길로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런샹루. 그쵸. 인생길이라고 쓰고요. 저条 런샹루. 인생길을 一起走. 런샹루. 我们一起走吧. 이렇게 쓸수 있어요. 런샹루. 一起走. 런샹루. 一起走吧. 런샹루.
예를 그냥 주어로 써서, 그쵸, 인생의 길을 같이 走, 같이 걷는 거죠. 我们在一起走的. 지금 우리는 같이 가고 있죠. 런생루. 멋진 말인 것 같아. 런생루, 一起走.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거. 要不要? 런생루,我一个人走. 인생의 길, 나 혼자 가고 있어. 가끔 혼자 가는 길이 더 알차하기도 해요. 뭐좀 많이 볼수 있고. 근데 오래 가려면 같이 가야 된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는데, 오래 가려면 같이 가야 된대요. 빨리 오래 갈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세요. 근데 빨리 가고 정확하게 가려면 혼자 가는 것도 괜찮대요. 런샹 루 아니고요, 초급자님. RU 검색하시면 안 되고 LU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런샹 루 이치죠. 하하, 초급자님 지금 쓰신 게 맞습니다. 초급자님, 근데 또왜 건빵 됐지? 진짜 아프리카 이상하다. 저 그만 혼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찾으세요. 짜오이샤, 짜오이샤. 동반, 같이 가실 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것도 볼게요. 같이 갈 사람 찾는 거야. 어떤 사람 찾냐면, 朋友是人生永远的感动. 친구를 찾는 거야. 朋友是人生，친구는人生，인생永远영원的한感动. 한자 아시는 분들은요, 그 한자를 그대로 쭉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린 조사만 그냥 쭉쭉 넣으면 돼요. 친구는 인생 영원, 영원. 아, 민지 인호님 잘하시네요. 친구는 인생의 영원한 감동이다. 친구는 인생의 영원한 감동이지. 라는 뜻입니다. 가끔은 뭐 약간 번거로울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내 인생 영원한 감동은 친구인 것 같아요. 런샹, 对, 朋友是런샹 영원의 감동. 인상 아니고 인생, 对. 친구는 인생의 영원한 감동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게 멋진 문장인데요. 이 문장도 멋져요.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더 멋진 문장이에요. 자, 앞에 네 글자는 다 이해할 수 있죠. 我的人生我做主. 기쁜이님 오랜만입니다. 我的人生我做主. 我的人生 나의 인생. 我 내가 做主. 오, 따뜻하게 좋아요. 我做主. 做主 자체가 주인이 되다란 뜻이에요. 내 인생은 한석한 거 잘하는 거 봐봐. 진짜 시건이님 좋습니다. 시건이님도 준거 진짜 잘하시더라. 되게 단어 조합을 되게 예쁘게 잘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just me. 자, 我的人生我做主. 이런 표현들을 좀 외워놓으셨다가 이렇게 프사 오늘의 한마디, 카톡 오늘의 한마디로 좋은 것 같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 내 인생은 나의 것.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 얼마 전에 이게 개봉했던 영화, 중국에서도 개봉을 했는데요. 푸통푸통, 이렇게 읽어야 돼. 푸통푸통, 我的人生. 我的人生은 뭔지 알고, 이 영화의 송혜교랑 강동원을 보고 때려 맞추세요. 푸통푸통. 아, 씨, 한번더 해야 되는데. 푸통푸통, 我的人生. 푸통푸통, 我的人生. 이거 무슨 뜻? 두근두근 내 인생. 그쵸? 我的人生,我做, 소극장이 한발 늦으시네. 두근두근 내 인생 푸통푸통. 아, 이게 두근두근이야. 근데 사실 푸통푸통은 약간 대만에서 온것 같은데, 푸통푸통 약간 이게 마음이, 푸통푸통이 뭐냐면 이런 거야. 푸통 이게 쿵쾅쿵쾅 이런 뜻인데, 마음에 그 적용하면 신 푸통푸통 튀어. 신 마음이 신 푸통푸통 튀어. 두근만, 맞아 마음이 시그 두근만 세근만 이렇게 뜨는 거. 신 푸통푸통 튀어. 페이니 까마르마. 어, 까마르 까마. 아, 한 리하야. 네, 푸통푸통 我的人生, 심 푸통푸통 跳. 마음, 중국도 막 심장이 뛴다고 표현해요. 영어에서는 심장이 막 러닝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심 푸통푸통 跳. 跳, 이렇게. 푸통푸통 跳.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뛴다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자, 그 뒤에 것도 보겠습니다. 이거 끝났네. 자, 여기까지가 쪼렛짜리예요. 여기까지는 쪼렛분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쭉쭉 볼까요? 푸통푸통,我的人生,我的人生,我做主. 그리고, 朋友是人生永远的感动. 人生路,一起走. 人生路 자체도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人生是一本书,我们每个人都在写它. 이런 문장도 있었고요. 然后人的一生就有这四个瓶子. 네 개의 표현들. 좋은 표현 많죠? 왜? 그냥 인생이니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인생이니까. 人生没有如果, 인생에 매일, 만약에 없다. 인생은 무엇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은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따라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기말고사 보러 오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얘도 기말고사 보러 오세요.